이스라엘 당국이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가자지구 지부장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과 AP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4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내년 5월 예정된 대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 만비즈를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는 난민 3천여 명을 인질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미국 기독교계가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가자지구 지부장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과 AP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는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에 자금을 댄 혐의로 월드지부 가자 지부장인 모하메드 할라비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라비는 하마스가 사나 군사 조직에 기지를 짓고 침투용 땅굴을 파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가자 접경지대의 에레츠 검문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신베트는 하마스에 고용된 할라비가 월드비전 지부에 들어가 수년간 최대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7억 원 상당의 비용을 하마스 지원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라비가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월드비전은 최근 성명을 내고 그는 지난 10년 동안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해온 믿음직한 동료라며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베트는 가자에 투입된 월드비전의 자금 중 약 60%가 하마스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10년간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6,150억 원 이상의 군사원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상 타결을 위해 이스라엘 측과 조율 중입니다. 양국은 현재 연간 31억 달러 수준의 대이스라엘 군사원조 협정이 끝나는 오는 2018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이를 크게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야코프 나이젤 준장을 미국에 보내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협정 서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원조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현대화를 추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IRNA 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의 취임 3주년에 맞춰낸 중간결산 기사에서 반대 진영은 로하니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장애물에도 그들은 내년 대선에서 강력한 후보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로하니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쉽게 당선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로하니 정부의 핵협상에 반대한 보수 진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서방에 속아 넘어갔다며 끈질기게 주장하지만 핵협상의 모든 과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IRNA는 지난 3년간 로하니 대통령이 이룬 업적으로 핵협상 타결로 서방의 제재 해제, IMF의 구제자금 상환, 2월 총선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중도 개혁파 승리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 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현금 4억 달러, 우리 돈 약 4,459억 원을 둘러싼 미국인 수감자 석방 몸값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이슬람 국가 IS 격퇴 대책을 논의한 뒤 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미 몇 개월 전 지난 1월에 발표한 것이라면서 절대 어떤 사악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지난 2일 미 정부가 최근 이란에 4억 달러의 현금을 비밀리에 화물 항공편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이란에 상환하기로 발표한 17억 달러, 약 1조 8,951억 원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은 현재 이 현금이 지난 1월 석방된 미국인 수감자들의 몸값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터키가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터키가 원하는 EU 가입 현상을 중단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현재 시간 4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회원국들의 진정해달라며 당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티안 케른 총리는 자국 공영방송 ORF와 한 인터뷰에서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EU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이제 허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협상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융커 위원장은 현재 상태로 터키는 EU 회원국이 될 수 없고 특히 사형제를 부활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사형제를 복원한다면 EU 가입 현상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데타 불발 직후 사형제를 부활해 쿠데타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당이 주도하는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 만비즈를 대부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쿠르드계 반군을 주축으로 한 온건 반군 세력 연합인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북부 만비즈 대부분을 탈환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IS는 만비즈의 중심부와 북부에 남아 저항하고 있으며 쿠르드계 인권활동가인 무스타파 발리는 SDF가 만비즈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IS가 만비즈를 잃는다면 작년 테라비아드를 내놓은 이후 최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IS가 난민 3천여 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유엔 난민기구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장악한 이라크 북서부 키르크쿠즈 하위자를 탈출한 난민 3천여 명이 IS의 인질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이들이 성전의 땅을 버리고 불신자의 땅으로 가려 했다고 비난하며 인질 중 젊은 남성 12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IS의 거점 도시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연합군의 공세로 궁지에 몰린 IS가 이들을 인간방패로 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르크쿠즈 부지사는 즉시 구출작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 고고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해 수천 명씩 찾아와 이스라엘 문화재청 허락하에 성지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한국성서지리연구원에 의해 발굴단이 꾸려져 이스라엘 성지 발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성지들을 다니다 보면 많은 장소에서 발굴을 하는 것을 보고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고고학자들을 만나면서 단독 발굴은 여러 가지로 거의 불가능이고 공동 발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한국 발굴단이 발굴을 시작한 곳은 텔 라기스로 성경에 22번 언급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기스는 고대 이스라엘의 교통 요충지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요새를 건축한 15개 성읍 중 하나이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마지막까지 버틴 두 성읍 중 한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193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발굴단은 2013년에 시작된 4차 발굴에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공동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Now the professors at the universities
And we have great results. They're working very enthusiastically, very devoted. And what few Koreans can do in 1 week, other people will need a whole month to do. 한국 발굴단은 발굴 시작 3년 만인 2015년에 르호보암 왕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을 발견해 르호보암 왕이 15개 성읍의 요새를 건축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최초로 입증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성벽 안쪽에서 연대 측정의 중요 증거물인 올리브 씨앗 20개를 발굴해 작년에 발굴한 성벽이 르호보암 시대 성벽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발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성벽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발견됐는데 안쪽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고 있었는지 경제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안쪽을 내년도에 집중해서 파괴해야 될 것입니다. 발굴 작업에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 인고의 시간이 들어가지만 유물들의 발견은 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발견 하나하나가 수십 년간 쌓여 복원된 유적지들과 역사적 사실들은 들어간 노력과 시간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서고고학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The Bible is a holy script. Millions of people in the world believe in this. It's the word of God. And archaeologists, by excavation, stones and pottery, revealed the ancient life of the people who wrote the Bible and who created all these beautiful traditions. So archaeology here is not something abstract. It's directly relating to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성서고고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성경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텔 라기스에서 KRM 뉴스 박지영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